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하게 삽시다 신아라입니다. 같은 야채라도요, 한국에서 자란 것과 서구에서 자란 것, 모양과 생김새, 색깔도 많이 다르죠? 생명체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도 마찬가지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형 당뇨에 맞는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를 공포에 떨게 한 조류독감.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당뇨. 당뇨 환자의 급증은 200년간 연장되어 오던 평균 수명을 일시에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데, 10년 후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 1명을 공포에 떨게 할 당뇨. 당뇨 대란의 승전 전략을 짚어본다. 이 시간에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건국대학교 병원의 최수봉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년 후엔 당뇨가요,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을 괴롭힐 거라는 그런 보고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당뇨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은 병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당뇨가 증가하는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30년 전부터 말이죠. 굉장히 우리가 경제성장이 급격히 일어나서 네. 이 음식부터가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탄수화물 많이 먹고 고기나 저 동물성 지방을 적게 먹었는데, 최근에는 소고화돼가지고요, 동물성 지방 많이 먹고 동물성 단백질 많이 먹습니다. 탄수화물이 적어지고 뭐 그 음식의 그 소고화 때문에 네. 당비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운동 부족이 많이 생겼고 스트레스가, 사회적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최근에 급격히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당뇨는 주로 서구인에게 많은 병으로 알고 있어서요. 같은 네. 병이라도 한국인과 서구인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그 음식 종류 차이뿐만 아니고 네. 아마 유전적으로도 차이 있지 않나, 네. 체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데 네. 서구 당뇨병은 이 저 비만형 당뇨병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비만하다는 건 상당히 비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체 질량 지수로 얘기해서는 30 이상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데, 한국은 당뇨병 걸렸지만은 비만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네. 오히려 뭐 마른 사람도 많습니다. 바디 매스 인덱스, 그러니까 신체 질량 지수로 21 정도 되는 환자들이 많이 있죠. 그렇군요. 그렇게 다르다 보면 치료법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비만하면서 일단 높은 경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높은 거니까 이게 이제 음식을 작게 먹거나 이렇게 해서 좀 몸무게 줄이는 것이 주된 치료가 되겠지만은, 오늘 이렇게 정상 체중보다 작게 말른형의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겁니다. 즉 동화장이 안 되는 거죠. 음식이 우리 몸에 그 저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른 거기 때문에 이럴 적에는 그 인슐린 치료를 해야만이 치료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형 당뇨병은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그다음에 먹는 약요법 이런 게 중심이 되지만은, 한국형 당뇨병은 영 다른 종류의 당뇨병이기 때문에 인슐린 요법이 가장 중요한 요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질량 자체도 네. 적고 인슐린 그 분비 자체가 적은 한국형 당뇨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네, 이 슬라이드 보시는 대로 네. 이 당뇨병이라는 것은, 이게 한국형 당뇨병이 인슐린이 이렇게 적게 나오는 당뇨병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적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정상인의 경우에는 인슐린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네. 지금 뭔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저 주황색으로 해요. 이렇게 공포해 주는 것이 인슐린 치료 요법 중에서 인슐린 펌프 치료 요법입니다. 그런데 네. 인슐린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인슐린 주는 방법을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맞는 장시간형 인슐린 지수 네. 인슐린 쓰는 것이 이 초록색입니다. 네. 보면은 한 번 맞으면 인슐린 이제 적게 맞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인슐린 이만큼 부족하게 되죠. 네. 그리고 고혈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혈당 네. 나쁜 거죠. 그런데 인슐린을 좀 많이 주게 되는 경우, 하루 장시간 인슐린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통과하게 되고, 그러면 12시간 후가 최대의 인슐린 치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심각한 저혈당을 느낄 수 있어서, 대부분의 지속형 인슐린 치료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이쪽엔 저혈당이 오고 이쪽엔 고혈당 오게 되는 그런 요법이죠. 그냥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
펌프 치료법은 정상 췌장과 똑같이 인슐린을 속효성 인슐린만 가지고 공급해주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패턴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췌장에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외부적으로 인슐린 펌프를 통해서 인슐린을 그렇죠.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뭐 그 인슐린 펌프라는 것이 바로 그 만약에 인공 장기입니다. 네. 아 그래서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당뇨병이 생긴 거거든요. 그 하나의 원인밖에 없습니다. 한국형 당뇨병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췌장이 좀 망가졌으니까 네. 인공적으로 만든 사람이 만든 췌장과 똑같이 있는 기계를 달아가지고선 겉으로 보기에는 췌장 달았지만은 온 몸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동화장도 잘 되고 네. 그럼으로써 치료가 완벽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대중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요.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증명된 연구 결과 같은 게 나와 있나요? 네. 그 이러한 인슐린 펌프 치료는 그 인슐린이 부족한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치료하는 것인데 아까 말한 대로 하루에 한 번만 인슐린을 할 적에는 인슐린 이런 식으로 공급해 주니까 저혈당과 고혈당이 같이 온다고 그랬죠. 네. 실제로 인슐린 펌프 치료할 적에는 잘 먹으면서 혈당이 거의 정상화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29개 당뇨병 센터가 10년간에 걸쳐서 1,441명의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네. 그중에 반수 720명은 구식 인슐린 펌프, 구식 인슐린 치료, 즉 한 번 맞는 지속형 인슐린 치료를 했죠. 네. 요새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한 뿌연 인슐린 갖고 네. 한 번 먹고 720명은 721명은 인슐린 펌프를 주로 한 그 속효성 인슐린만 쓰는 인슐린 펌프를 이용한 치료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년 후에 합병증을 비교해 보니까 망막증이 이렇게 치료한 거고 옛날 네. 치료한 경우에는 10명 중에 6명이 눈에 망막증이 왔고요. 네. 인슐린 펌프 치료한 거 10명 중에 1명밖에는 눈에 망막증이 안 왔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혈당치도 거의 정상화되고요. 완전히 정상화되고 그 구식증 혈당 긴장이 250, 350 됐고 이쪽은 150 이하였습니다. 네. 그거보다 신장 합병증도 60% 줄었고 신경 합병증도 60% 줄었다는 보고를 네. 했습니다. 합병증 예방된다는 것이 보고가 있었죠. 그렇군요. 좀 전에 서구형 당뇨랑 한국형 네. 당뇨는 좀 다르다 그러셨는데요. 네. 그럼 한국에서도 연구된 사례가 있나요? 네. 한국에서 우리 그 보고를 보면은요, 아직도 이게 이제 그 의사 중에서는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의사도 있고, 네. 또 어떤 대학병 의사들은 인슐린 펌프 치료 안 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인슐린 펌프 치료 안 하는 옛날 당뇨병 치료하는 그룹이 10개가 1299명의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혈당치를 조사해 봤습니다. 네. 25년간 계속 그 추후 관찰해 봤더니 이 당하혈색소라고 그래서 그 혈당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6%가 정상인데 평균 그 당하혈색소가 8.5에서 9.5%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합병증 오는 거거든요. 네. 치료가 안 되는 거죠. 8.5, 9.5%면 합병증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10개 의과대학 말고 우리 건국대 의과대학은 인슐린 펌프 치료만 하는 당뇨병 센터인데 거기에 있는 우리 그 환자에 대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 시 당하혈색소를 조사해 봤더니 2년 후에는 6%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6%. 그러니까 합병증 안 올 정도로 정상화 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한 적이 있죠. 작년 봄 당뇨병 학회 보고했습니다. 네, 당하혈색소라는 게 이제 수치가 적어야 치료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 몸의 건강과는 어떤 연관이 있죠? 네, 당하혈색소라는 것은 2개월 내지 3개월의 혈당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네. 6% 이하가 돼야지 합병증 안 오는데 만약에 6% 이상이 되면은 급격히 망막증과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지고 신장증, 요독증후는 신장에 있는 혈관이 망가지고 또 다리에 있는 신경도 많이 망가져서 합병증이 많이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은 당하혈색소 6% 이내로 조절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한국형 당뇨와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증 클리닉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가 단번에 낫는 특효약은 없을까요? 당뇨 환자 가운데 운동을 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임신 중인데 당뇨를 주의하라고 하네요. 임신성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궁금증 클리닉 첫 번째 질문인데요. 당뇨가 한 번에 낫는다는 그런 특효약은 없을까요?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요즘 인터넷상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현혹되시면 안 되겠죠? 네, 당뇨병이 그 단번에 낫는다든가 특효약이 있다든가 그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의 우리 원인을 보면은 체위장의 실질적인 그 인수 만든 세포가 많이 파괴되어 있는 경우인데, 네. 우리 성인 당뇨병도 그것이 금방 좋아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그 낫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혈당이 떨어지면 낫는다고 생각하는데 혈당 떨어지는 방법은 꼭 체위장 세포가 회복하는 방법과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회복해야 되는 거죠. 작게 먹어도 떨어지고 소화 안 시켜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과학적으로 그 원인이 없어지는 것이 정말 낫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단번에 난다는 것은 대부분의 그 원인을 치료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당뇨 환자 가운데 운동을 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하는 질문인데요. 오히려 당뇨 환자들 운동을 많이 해야 좋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해가 되는 경우도 있나 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당뇨병 운동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필요 없는 살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 운동을 해서 그걸 빨리 없애는 게 좋겠죠. 저 비만형 당뇨병 경우는 운동을 많이 해서 빼는 게 좋은데요. 한국형 당뇨병 같이 원래 말려 있는 경우 운동 많이 하면 몸이 더 줄어들거든요. 그 경우 상당히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포도당 우리가 음식을 저장하는 것이 근육인데 근육량을 줄여드는 것은 오히려 더 나빠진 상태로 해서 결국은 혈당치를 올리게 되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운동하면은 몸무게 너무 줄일 정도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 체중, 저녁 때도 상당히 몸을 보기에 건강할 정도 체중이 될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죠. 네. 너무 운동 많이 해서 너무 빼면 안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임신 중인데 당뇨를 주의하라고 하셨다고요? 임신 중에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임신 때 당뇨병 걸리는 것은 그 체장 기능이 또 부족해서 생긴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신 중에 그 임신 요구량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혈당 올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벌써 당뇨병 걸릴 수 있는 소재 있는 사람이 임신 당뇨병 많이 걸리니까 네. 일반적으로 당뇨병 예방하는 방법 즉 그 임신하기 전에 운동도 잘 해야 되겠고 또 임신 중에도 너무 단 걸 많이 먹거나 그런 게 안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뇨병을 나쁘지 않는 방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임신 당뇨병은 당뇨병 걸릴성 확률이 소질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좋은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슐린 펌프를 달았다고 해서 술을 드시거나 혹은 관리에 소홀하신다고 하면 그건 더 나빠지겠죠? 그렇죠. 인슐린 펌프라는 것이 우리 동화장에 안 되는 인슐린을 갖다가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 체장에 그걸 네. 이제 대신해 주는 그 기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해지는데요. 그 생활을 문란하게 한다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그냥 뭐 술을 계속 먹는다든가 그럼 정상인도 체장이 많이 망가지거든요. 체장이 똑같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수칙을 계속 지켜야 될 겁니다. 식사도 잘 먹으시면서 운동도 적당히 하고 그걸 규칙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 생활을 문란하게 그러니까 나쁘게 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그것도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네.